오늘은 명나라 마지막 궁녀이자 평생 조선에서 살다간 궁녀 굴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궁녀 굴씨는 병자호란 후 심양의 인질로 갔던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데리고 온 명나라 최후의 궁녀입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소현세자를 조선으로 보내면서 세자의 시녀로 보냈는데 대제국 명을 가졌으니 여러가지 할 일도 많을 텐데 조선과 나쁜 관계보다는 친선을 추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소현세자는 차기 왕이 될 사람이죠. 굴씨는 중국 소주 출신으로 양갓집 딸이었는데 굴씨가 살던 고을의 관리가 미인들을 마음대로 빼앗아 드리는 등 학정을 행하자 굴씨 어머니는 학정을 피하기 위해 딸 굴씨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굴씨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황궁과 관련이 있었던지 굴씨는 이 인연으로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부인 주황후 궁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진족인 청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궁궐이 점령되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숭정제와 주황후는 자살을 하였고 황후를 모시던 굴씨도 따라 죽으려 했으나 황후의 만류로 살아남았지만 곧 북경이 청에 의해 함락되고 민간에 숨었던 굴씨는 끝내 청군에게 잡혀 청황실의 궁녀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때 볼모로 가있던 소현세자의 시중을 들게 되었고 이후 소현세자 일행이 귀국할 때 다른 황관 궁녀와 함께 조선에 왔는데 세자가 귀국 후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청나라에서 황국 명령을 받았지만 귀국하지 않았다 합니다. 본래 명나라 궁녀였으므로 원수의 나라 청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굴씨는 조선에 왔을 때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 조씨를 모시다가 세자를 여인 뒤 여승이 되어 자수원에서 지냈고 이후 소현세자의 손자 임창군을 보살피다 70살에 죽었다 합니다. 임창군은 할아버지 인조에 의해 소현세자의 세 아들 모두 귀양갔는데 두영, 석철, 성리는 죽고 홀로 살아남은 경안군 석견의 아들입니다. 굴씨는 늘 중국 쪽을 바라보며 황후의 은덕에 감사했고 청나라와 여진족 얘기할 때마다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합니다. 그녀는 소현세자 쪽을 모셨지만 마음은 복림대군 쪽과 더 잘 맞았던 모양입니다. 오랑캐는 나의 원수요 내 생전에 오랑캐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행여라도 북벌 가는 군대에 있다면 내 두는 부릅두고 지켜볼 것이니 나 죽거든 서쪽 교회 중국으로 가는 길가에 묻어달라 유언 남겼다 합니다. 아마도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극되는 것을 보면서 북벌의 희망을 가졌나 봅니다. 물론 효종의 북벌은 준비는 했지만 실행은 못했지요. 현재 경기도 고양시 간촌마을 장령산 기슬배 최영장군 묘의 맞은편에 굴씨 묘가 있고 부근엔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경안군 이회와 증손자 밀풍군의 묘도 있다 합니다. 간촌마을에 원래 굴씨 묘비가 있었으나 소현세자의 증손자인 밀풍군이 이인자난에 연루돼 죽임을 당하면서 묘비도 사라졌고 오랜 세월 방치되었다가 2001년 4월에 소현세자 종중에서 묘역을 정비하고 비석을 다시 세웠다 합니다. 소현세자와 그 자식들 애석하게 갔는데 후순 또한 안타깝게도 역모로 죽음을 당합니다. 굴씨는 조선에 살면서 여인들의 쪽머리 하는 법과 동물 길들이는 법 등을 가르쳤으며 특히 비파 연주에 능하여 장학원의 악사들에게 이를 전수했다 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후 조선 후기 시인인 신위는 장학원의 비파 연주를 듣게 되고 그의 연주가 글씨로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알게 되고 우연히 굴씨가 명나라에서 가져온 비파를 손질하였다는 약산 강이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숭정궁인 굴씨 비파가를 지었는데 그 시와 조선 후기 선비였던 김구의 굴씨 묘를 지나면서란 두 시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숭정궁인 굴씨 비파가 장렬왕후 궁녀 가운데 제일로 꼽혀 만수전 봄빛에 활짝 피었네 터져나온 소리는 은혜와 원한의 긴 여운 바람모래 부는데 비파소리 전각을 감도네 신령스런 솜씨 옛 명인들을 감복시키고 눈물 고인 눈 함께 온 고국사람 바라보네
비파를 안고 무릎에 놓은 채 몸에서 떼지 않았으니 미인은 흙이 되어도 악기의 변향기 남았네. 다음은 굴시묘를 지나며 비단치마 꽃처럼 비녀는 네모처럼 이 언덕에 옷같이 묻힌 뒤 몇 해가 지났던가. 해마다 한식 청명 그날이 오면 궁녀들이 오직 넋을 위로해 주었지. 이렇게 두 시를 보았고요. 지금까지 명나라 마지막 궁녀였던 굴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